4월 15일 나 홀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굳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 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간주 들으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 홀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간을 구별하여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큰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시편 27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들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지은 시들입니다. 모든 시들이 은혜되고 감격스럽지만 오늘은 시편 27편을 세 번 읽는 것으로 예배 메시지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는 성경 그대로를 읽는 것이다. 오늘 집중해서 성경을 읽으시고 입으로 아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시편 27편을 함께 보면서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퇴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소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시편 27편을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퇴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소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시편 27편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아멘.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아멘.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여호와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소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여호와를 기다리는 또 문제와 사건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7편을 세 번 읽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두려움과 무서움을 떨쳐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 9시에 성경읽기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호와 살롬.